입니다. 스타 유닛들로 하스스톤 전장을 하는 스타 선수집. 이번엔 죽음의 날개가 방향을 정해준 한판인데요. 죽날이 2티어 주제에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진짜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죽날 가자! 자 그럼 스타 선수집 전투 출발! 최고의 친구들 빌드업 해보죠. 원래는 바퀴부대나 사진관염차 많이 가져갔는데 의무관이니까 최고의 친구들 한번 가져가 볼게요. 나중에 해병 뿌려주면 되니까 무난무난할 것 같습니다. 뭐야 여기 님도 최고의 친구들임? 초반에 최고의 친구들 잘 만나기 어려운데? 건설 로봇 정도 되는 거 아니면? 여긴? 이러면 미러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거? 과연 승자는? 오케이 내가 이겼다. 오케이 그래도 난 의무관이라서 이겼다. 어디서 아르타니스가 이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최고의 친구들 집 보이고. 오케이 영웅이 의무관이라서 이긴 것 같습니다. 바로 레벨업 하고 레디하고 여기서 사실 바퀴부대 잡는 것도 좋아요. 바퀴부대 있으니까 락 이렇게 걸어놓고 바퀴부대 들어간 다음에 2레벨 여기 나오면 그걸로 가져가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이거 풀어놓고요. 어차피 의무관이 전장급처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카드에다가 능력 써가지고 그 카드 밸류 그대로 최고의 친구들한테 넘겨주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능력 써줄 생각으로 다음에 카드 두 장 잡을 거예요. 밸류를 그대로 넘겨줄 수 있으니까. 일단 최고의 친구들이 진짜 성장폭이 약하지만 어쨌든 해병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성장하는 기물이라는 거 해병 한 마리씩 늘어나는 게 진짜 별거 아니지만 조금 조금이라도 늘어나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 있고요. 사신가염차한테는 해 이기죠. 최고의 친구들이 여기가 일벌레. 일벌레는 1렙롤이네. 1렙에 카드 많이 찾으면서 가는 거고. 이번에 뭐 나올까요? 카드 좀 볼게요. 2렙에 카드 많이 나오면 좋습니다. 어, 야 이거 용기명련대 너무 좋은데? 아 근데 이거 좀 애매하다. 얘도 좋고요. 얘도 다 좋은데 여기 있는 애들?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영능을 써서 밸류 넘겨줄 수 있는 게 최고의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친구들 해서 밸류 넘기고 용기병현대 잡아놓고 락 잡는 요런 미드로 갈게요. 그리고 얘 레벨업 할 때 있잖아요. 죽음의 날개 같은 경우 선수 중 4단계 중립카단을 방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음에 카드 두 개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도 좋아가지고 되게 좋죠. 일단은 용기병현대 같은 경우는 좀 키카드에 가까운 프로토스 좀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챙겨줍시다. 해병 펌핑 많이 됐습니다. 14기나 있어요 지금. 1825, 1625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길만도 하거든요? 해병 같은 경우는 워낙에 밸류가 센 편이라 용기병이 몸하고 해병이 D라는 그림 나오면은 이길만 합니다 이거. 그런 그림 나왔는데 포탑이 좀 세긴 한데 이긴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겼고 다음에 카드 두 장 들어갈 거고 에? 뭐야 이거? 죽음의 날개 또 하나 더? 일단 용기병현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죽음의 날개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를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다음 죽음의 날개 같은 경우는 레벨업 하면은 레벨업 하거나 이 중립카드 한 장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레벨업 할 때 4단계 중립카드 발견을 하고요. 그리고 선수집 단계를 업그레이드 할 때 발견하는 거거든요. 아, 이게 잘못 말했다. 선수집 단계 업그레이드 때 중립카드 하나 발견하고 그 다음에 중립카드 들어가면 포획이요. 그러니까 중립카드 다시 또 들어가면 이거 먼저 들어가면 안 돼. 서순? 다음 턴 서순 중요해요. 서순. 업그레이드부터 한 다음에 카드 받고 그 중립카드 집어 넣은 다음에 죽음의 날개 넣어줘야 돼요. 다음부터 서순 중에 서순 되게 중요해요. 다음부터네 3300 3150 네 용기병 좋아요.
이렇게는 빠른 레벨업 할만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밸류 펌핑이 잘 돼가지고 빠른 레벨업 할만 하죠. 결국에는 4레벨 중립카드 뭐 봤냐랑 그 다음에 저거가 중요할 것 같아. 그 4레벨 빨리 올려서 4레벨에서 나오는 카드들 어떤 거 갈지, 그리고 우른이 언제 나오냐, 용기병에는 황금이 어떻게 되냐, 요런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잘 갖춰져야 밸류 챙기면서 갈 수 있어서. 원래는 저그를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저그랑은 좀 거리가 멀어졌어요. 나온 기물들이 혼종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 저그랑은 좀 많이 거리가 많이 벌어졌다. 자, 여기서 먼저 레벨업 하고 카드를 받고 불순한 전도 나왔네. 어, 불순한 전도? 이거는 못 참긴 하지. 불순한 전도? 어, 여기 불순한 전도 들어가서 얘한테 공허장 막 일단 해줘봐.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고 죽으면 나에게 불순한 전도. 진입할 때 왼쪽에 인접한 카드 공허장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라운드 종료 시 모든 공허장막이 있는 카드가 혼종 네메시스를 획득해요. 전도가 솔직히 많이 모이면 사기거든요. 근데 다음 턴에 또 레벨업을 할 거예요. 레벨업해서 뭐 발견하냐, 요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생각지도 못한 게 나와가지고 요거 다음 게 너무 중요해졌는데. 여기 이제 혼종 네, 이거 계속 생기거든요. 혼종 네메시스. 맞아, 다음 턴 레벨업해서 전도 나오면 난리 나요 지금. 제가 불순한 전도 덱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너무 안 나와가지고 못했었거든요. 잘하면 이번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하면. 안녕하세요. 고막 충전소가 4레벨. 여기 불순한 전도 먼저 찾으려고 하나 보구나. 야, 생각도 못했다. 근데 불순한 전도 나올지. 여기는 원시 울트라이스크. 그래, 원시 울트라이스크가 거의 평범하게 원시 울트라이스크 많이 나오는데 우른 나와도 지금 좋아요. 많이 좋아요 지금. 템포가 나쁘지 않아요. 황금 먼저 발견하고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우른 나와도 많이 좋죠. 일단 레벨 올려봅시다. 가자! 원시 울트라 적자 생존. 원시 저마자? 요거는 적자 생존 나쁘지 않거든요. 적자 생존 가고 생체윤이 다섯 개를 정해야 한다. 이 마린 정예화 시키는 거죠. 해병 정예화 들어가고. 이거 지금 솔직히 보병 문제도 되게 좋아요. 롤 한 번 더 돌리냐 보병 문제 보는 거냐 요거 고민해 봐야겠네. 반으로 불금 생산이고. 사실 근데 해전차라는 게 나오지 않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 용기병인데 페어도 풀어야 되고. 롤 볼게요. 1원 아깝습니다. 어? 적자 생겨나다? 공허지원군 나, 공허장막 나온다. 무작위 업그레이드. 이거는 적자 생존 잡아 놔야겠는데? 업그레이드 일단 여기다가 회복전투자각제. 이 카드에 있는 모든 생체 유닛, 회복속도 2 증가하고, 공격수 25% 증가. 요거 하나 해주고요. 죽날 왜 이렇게 됐더냐, 진짜? 죽날 별로 필요 없는데? 네메시스 생체입니다. 아니 죽날 놓고 레벨 치는 거 너무 욕심 아니야? 욕심 그득그득한 플레이네. 일단 정의가 금방 다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해전차만 나오면 지금 정의가 계속 엄청 잘 돼서 굳이 타이커스 없어도 성장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거든요.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거 솔직히 5레벨 빨리 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른 나와야 돼가지고. 아, 우른 때문에 좀 고민이네. 적자 생존이 다섯 개를 정의화 시킵니다. 참고로 생체윤이 다섯 개 정의해요. 그래서 지금 생체윤이 다섯 개가 어차피 마린밖에 없어요. 정의화 시킬 수 있는 게 그거 좋고. 공허지용은 있잖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지금 밸류가, 아 여기 밸류 왜 이렇게 높아. 불순한 전도
아 공허지원군 들어가가지고 밸류 보려고 했는데 밸류가 너무 높네? 불사안전도 이거 뭔데 왜 이렇게 높아? 어 얘가 이러면은 지금 이거 볼 수가 없잖아. 와 씨. 에바다 에바야 적자 생존 일단 먼저 넣고 롤 돌려서 해전차를 찾았니 아니면 죽나에 생기는 건데 죽나에 챙기냐? 롤 돌리냐? 다음 턴 레벨업 한다고 생각하자? 들어가고 보물사냥꾼 아이씨 보물사냥꾼 나왔을 줄 알았어 어? 지금이라도 보물사냥꾼? 죽나 버리고? 다음에 레벨업 할 건데? 야 돌려 돌려? 오케이! 나왔다 좋아요 나올게 나왔네 황금 나왔네 그러면 이거 6발바? 5발바 6발바 5발바 6발바 5발바네 고민이네요 6발볼지 5발볼지 레벨업을 해보고 정하자 어차피 우르는 5레벨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6발보는 게 제일 좋긴 하지 실질적으로는 타이코스 노리면 제일 좋긴 한데 타이코스 나올 확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6발 봅시다 6발 중립 알라라크? 아 6발 보고 중립에 알라라크 나오면 좋겠다 일단은 자 레벨업이 가능하죠? 레벨 올리고요 지금이! 불순한 전단 더 나왔어 어? 불순한 전단 더 나왔어 일단 여기서 그러면은 얘 황금 가고 중요합니다 지금이! 레이너 나왔어요 어필드랑 추진기 나왔어 뭐야 이거 추진기는 버리고 어필드 레이너 둘 중 하나야 어필드 가야 돼 어필드 라우 모든 카드와 해병 정예를 이지스 근위를 바꾼다 요거 가야 되고 아니야 레이너 아니야 레이너 아니야 워필드 가야 돼 워필드 가서 100 땡길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은 불순환전도에다가 불순환전도 황금과 보기에서 딱 넣고 마지막에 워필드 들어가고 요렇게 요렇게 갑시다 어차피 적자 생겨지 버리면 되잖아 적자생존 버린다고 생각하고 불순환전도 황금각 봐가지고 계속 해주고 공허장만 걸어주고 이 울음만 나오면 되겠네 울음만 나오고 테란 뺑뺑이 돌려가지고 세지고 요러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최고의 친구들 이거 뭐 계속 가져갈 것 같거든요 지금 구도상 업그레이드? 아니 근데 워필드 하는 게 맞아 워필드에 계속 밸류 넘어주시면 아씨 지금은 얘가 제일 센데 축소강산 하나 해주자 우리 그 다음에 워필드 해주자 이제 우른만 나오면 된다 우른 너만 오면 고! 우른 너만 오면 고 나 너만 오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세 이만 이만 뭐야 이거 어 뭐냐? 나 지금 되게 잘 풀려가지고 기분 좋았는데 니 보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아지네 어 이거 이제 자식이고 이러면은 이거는 아르타니스도 있어? 야 너 세다? 세네요. 많이 세네. 나중에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야, 타우렌 해병도 가지고 있어? 너 진짜 굉장히 킹 받는다? 어허허. 아, 잠깐, 설마 이기나? 이걸 이긴다고? 아니, 이걸 이겨! 이걸 이겨요. 어허. 자, 좋아요. 좋았어 좋았어 아 근데 불순환전도를 워피드에 먹였으면 좋았는데 워피드에 먹일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전에 그 불사조를 팔고 들어갔어야 돼가지고 그러면은 아깝잖아 불사조도 밸류인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부러 안 먹였다 일단은 지금 걔만 나오면 되잖아 일단은 지금 보면은 해병 지금 정예 다 됐어요 그쵸? 해병 정예는 다 됐어 덕분에 진짜 빨리 정리돼야 된다 적자 생존은 팔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뭐 없으면 팔아버려야 돼
생각하고. 아니 뭘 또 줘? 용교병 연대를 또 줘? 이거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지 내가. 아 보병 분대 좋은데? 일단 보관해놔봐 이거. 보병 분대 좋고 암흑성소 우른 절대 안 주시나? 적생이고 야그들 하나지. 한 번만 롤 더 돌려보고. 벽자 생존 하나 팔고 얘 들어가서 보병 분대 하나 팔고 롤 한 번 더 보고. 아 어징? 어징은 너무 말이 안 돼. 지금 어징까지 가는 거는 우룬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이거 불순한 전도나 롤 좀 더 돌려. 말라씨는 잡을만 하다. 공허 발아주면 좋으니까 말라씨 챙기고. 이거 스탠먼도 지금 좋은데? 어차피 저거 없었는데 신속 생산 최고의 친구들 해전차 나오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애매했었는데. 그럼 저거 발라주고. 괜찮아요. 좋네요. 그래도 조금 아까보다는. 우룬만 나오면 세진 많이 세집니다. 진짜 많이 세져요. 우룬이 나와야 돼. 우룬아 너만 기다리고 있다.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불순한 전도 황금 나오든지 그쵸? 뭔가 좀 더 나와줘야 예쁘겠죠 구도가. 이거는 적자생존 버려가지고 말라시랑 거기에 발라버려야 되는 거 아닐까? 어차피 스탠머네? 팔면 넘어가지. 페란이니까 어필에 대해 넘어가고. 저 밸류 만밸류. 다른 사람들 뭐 가는지 좀 봐봐야겠네. 여기 제대로 못 봤다. 다른 사람 뭐 가는지도 눈치껏 봐주는 게 좋아요. 일단 최고의 친구들 말라시 둘 다 해줄 건데 보관 얘를 지금 보면은 말라시를 여기에다 넣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롤 돌려보고요. 한 번만 더 돌려보고. 어? 최고의 친구들 나왔네? 스탠먼 하고 적자 생존 팔아가지고 말라시 들어가고. 말라시 들어가고 이제 공허 양쪽으로 이제 해주죠. 스탠먼이 팔고 최고의 친구들 황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보관은 해놓을게요. 이거는 칸이 아 진입해도 되겠다. 어차피 말라시 팔아버릴 건데. 진입하고 롤 돌립시다. 황금 하나만 좀 뜨면은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 황금이 잘 안 뜨네. 불순한 전도 황금 나오면은 다시 한번 얘 황금 저거 해줄 수 있고. 어피니드가 밸류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잘 크진 않는데 일단은 이러면 업그레이드 여기 한 번 더 해주자. 화끈한 폭격 내면의 힘 깔아버려야겠는데? 아예? 저 우룬만 나오면 되는데 우룬이 안 나오네. 아 혼종 네메시스 쌓이고 있는 건 좋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제는 점점 더 쌓일 거예요. 우룬만 나오면 진짜 엄청 떡상인데 우룬이 안 나와서 지금 큰일입니다 진짜. 좋은 건 많아. 뭔가 지금 페어 안 풀리고 있어서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불순한 전도 키우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안 나오네. 불순한 전도 키우는 사람도 없는데 다행히 바퀴까지 잘 잡았어요. 내면의 힘으로 녹여버려. 내면의 힘 가자. 황금! 어 여기서 황금 나오네? 내면의 힘 발라버리고 황금 갑시다. 최고의 지능 황금 지문이! 재구축! 이 카드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에 죽지 않고 천천히 50만까지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케이 재구축 미쳤어요. 바이오닉의 제일 좋은 업그레이드 재구축입니다. 어? 제일 좋은 업그레이드. 그러면은 롤 돌려가지고 찾긴 찾자. 아 이거 진짜 그만 좀 날아 용기병. 진짜
용기면 그만 좀 놔라 너. 불순한 전단 나 뭐 하나 줘라. 이상한 거 좀 붙이지 말고. 말라시? 말라시라. 어? 강철의 급류 들어가서 팔아주면은 달달하겠네. 팔고. 말라시 하나 더 준비할 이유가 있나? 롤 돌려봅시다. 3위 황금 좀 해서 좀 정리 좀 해야 돼. 제발 좀 주세요. 와 진짜 우른 어디 갔어? 우른 지금 뱀 먹었어? 우른 지금 뭐 뱀 먹었어요? 왜 이래 이거. 업그레이드 마무리 이거 해줄게요. 근데 유리대포 흡혈 유리대포 가야겠다. 저거 흡혈도 좋은데 유리대포 해가지고 그냥 다 녹여버린다는 느낌으로 가야겠네. 아예 우른 없는 우른데? 화력으로 밀어붙이자 이거. 이거는 야 이 차이면은 못 이깁니다. 이 차이 너무 큽니다. 이게 힘들지 이 정도 차이는. 야 근데 공허 장막이 있어서 그래도 좋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차이는 이게 힘들죠. 와 이거 너무 세다. 저거 집정관정에 이 정도 차이가 이기 힘든 게 말이 되나? 제구승 마린인데? 이걸 이긴다고? 아니 왜 이렇게 센 거야? 이걸 이긴다고요? 오케이 좋아요. 울트라 리스크 나중에 저기 좀만 조심하면 되겠네? 야 업 차이로 이긴다? 유리 대포 일단은 가고 그냥 미친 딜발로 이겨버려. 십자포화 좋죠? 탱크 들어가니까 판매. 아 하이어 수복 나왔어. 아니 우른 기다리고 있는데 용기병이었는데 솔직히 이거 용기병 드라곤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어? 그거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명능은 진짜 안 쓴 지 오래됐다. 우른 무조건 찾아야 돼. 여기서 타협하지 말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른 못 먹는다? 그거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저거 군단? 명능 써서 갈라버려 이거. 갈라버리고. 강철의 금요? 다음에 넣어줘. 하다 보면 언젠가 나오겠지 돌리다 보면은. 다음에 워피드에 넣어주고. 워피드 무럭무럭 크고 있네요. 업그레이드 워페이드한테 몰아줍시다. 원호사격 사거리 10% 증가. 원호사격 하나 해주고. 근데 성장이 느려진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성장이 느려진 건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지금 하는 거에서 최선을 다한다. 여기 바퀴도 좀 세긴 세네. 근데 제가 지금 공허이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강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다 녹이거든요? 딜량 못해요. 미쳤어요 지금. 딜량이 상상 이상인데요? 네 3명 3명 야 울음만 나오면 돼. 울음만 진짜 울음만 나오면 지금 아무것도 고민할 게 없어요 진짜. 강철의 급류 넘겨버리고 9700 스테머니 해전차? 해전차는 성장이 그나마 좀 되는 친구인데? 근데 너무 아예 아니지 어차피 얘 저거 안 되잖아. 왜 그래 에바야 에바 지금 우른 찾아야 돼. 이거는 잠깐만요. 어차피 라이프 많잖아. 레벨업하고 롤 돌리자. 레벨업하고 할게요. 레벨업하고. 아 지금 저거 있으면 좀 좋니? 공허 군대 항공안제 거대계수 이거 해놓고 다음에 영능 써서 저기하고 가르고 야 저그 하나 들어가 있자.
들어가 있자.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는 이길 겁니다. 밸류 차이 이 정도 나면은 일단은 공허 장막을 최대한 끌어올렸고요. 이거 지금 안 나오잖아요. 제가 원하는 카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레벨 올려버렸습니다. 찾고 있는데 안 나오면은 그 계속 그것만 바라고 있으면은 그냥 답이 없어요. 안 나오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레벨 올려가지고 전투에 당장 도움될 만한 것들 있잖아요. 오케이 불순한 전도 미쳤네. 요게 나오네. 일단은 항공관제 뿌려주고 보관해놓고 이거 맞아? 보관해놓고 혹시 모르니까 울음만 찾아보고 체중지나물에 그냥 공허장막 해준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체중지나물에 보관해 이거 이렇게 황금 보자 요렇게 반사장갑이 나왔는데 불순한 전도에 지금 공허구조물이랑 반사장갑이라 밸류가 몇이었지 얘가? 아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공허구조물 가면은 제일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운은 안 나온다고 치면 20% 장막 효과라서 꽤 된다고? 몇인지 몰라가지고 감이 안 되네. 근데 약해 솔직히 공허구조물도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공허구조물 갈게요.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솔직히 우르는 불순한 전도 더 나오네. 야 여기에 살모사 들어왔어? 에라이 씨. 나 공허구조물 여기다 넣어놓고 어차피 말라시 팔면 되거든요. 저는 말라시를 팔면 되는 입장이라 어차피 그러면은 말라시 그냥 팔아버리고 불순한 전도 들어가면은 성장은 좀 더 되잖아. 해놓고 우루니만 나중에 찾으면 되겠다. 오케이. 업그레이드 워필드 독성 진화 나가고 몇이냐 너 불순한 전도 8950 꽤 되긴 했네. 그래도 꽤 크긴 했네요. 공허 장막이 더 좋아 보인 거는 쟤네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쟤네는 그냥 허접이야.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해병입니다. 해병 지금 재구축 해병. 다른 애들은 허접이에요. 그냥 앞에서 몸 해주는 애들이고 재구축 해병이 열심히 때려주면은 그것만큼 지금 센 게 없기 때문에 요걸 믿고 가는 거죠. 밸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한 만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그냥 밸류 차이 이상으로 지금 내가 제거 너무 셉니다. 지금 혼종 네메시스도 물량 많아서 지금 딜 좋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운이 좋았죠. 솔직히 무무간으로 좋아요. 승리 결국 못 찾았네 우리.